안녕하세요. 요리 탈출의 댕댕댕 댕구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배드워즈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배드워즈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상한 섬도 있고. 이제 로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역시 배드워즈야, 갓겜이야.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키트가 배틀패스에 4개가 나왔는데, 닉스는 뭐 상대를 때리면은 게이지가 차고, 그 게이지가 다 차면은 밤의 스킬을 써서 밤으로 만든 다음에 밤이 됐을 때 상대를 때리면은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아커미스트 연금술사인데요, 가마솥을 사용하여 야생에서 채취한 뭐 재료로 강력한 물약을 만들 수 있대요. 그 물약들의 개수는 총 5가지라고 하네요. 양치 소년, 이제 얘는 지도에서 양을 찾아 길들이세요. 길들인 양은 각각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얘는 크로커 늑대인데, 침대가 없어지면은 악어 늑대의 야수로 변해서 엄청나게 힘이 세진다는 소리 같네요. 배틀패스 구매하고 50레벨을 찍거나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된 거라서 이 키트들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이 중에서 가장 싼 거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돼 내 돈. 자, 연금술사를 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장착을 해봐야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했어요. 뭐 이렇게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 되게 게을러 보이네요. 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구매해버려. 이거 세 칸의 네모를 보니까 여기다 아마도 아이템을 집어넣는 것 같군요. 이거 철이다? 철이나 먹어라! 안 넣어지고요. 뭐 신기한 마법 재료 같은 걸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오, 이건 또 뭐야? 업데이트돼서 생긴 건가? 이게 마법 재료인가 보다. 이게 넣어진다면 이거는 이 키트 전용 그런 거예요. 오, 예쁘고. 오, 들어갔어. 오, 버섯. 잠깐만. 이거 독버섯 아니야? 버섯, 내가 따러 간다. 맛있는 독버섯. 돌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 오케이, 저 녀석 우리 침대를 맛보고 있어. 침대를 지켜내자. 가셨네. 얘들아, 침대 좀 지켜봐. 저런 애들이 우리 집 와갖고 침대 먹는다. 침대 지켜봐. 아, 나는 재료 모으기 바쁘단 말이야. 세 개가 있으니까 조리해볼까 한번. 일단은 가죽갑바 사고. 아니네, 들어간. 오, 보라색 게이지. 게이지가 다 찼더니 뭐 시한폭탄이야? 뭘 먹는 거네? 폭탄을 먹어? 냠냠냠. 뭐야, 무슨 능력이 생긴 거야? 친구야, 이거 무슨 능력이야? 내 몸이 폭발했는데? 그 다음 내 체력도 달았잖아. 오, 코스모스. 또 폭탄 나왔어. 이게 조리법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폭탄만 있는 거야? 친구, 이 폭탄 먹어볼래? 먹었어. 코스모스. 활쟁이. 무비. 뭔가. 너 뭐야. 버섯, 저거 이거 세 개 합치면은 안 되지. 그럼 폭탄 나오잖아. 뭐야, 우리 침대 부서졌어? 아, 멈춰. 아, 이게 레시피가 있는 것 같더라고. 방에 기지에 설치해 놓으면 너무 티나니까 우리 기지 반대쪽에다가 뒤에다가 설치해 봅시다. 항아리에다가 똥똥똥. 뭐야 이거? 올라가기의 술법? 잔다. 이 포션을 맞으니까 자네 없어져.
다라다라다 조합 중 조합 중 조합 중 조합 중 어 뭐야 이거 뭐야 뭔가 약간 힐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약간 플러스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팀엔 누가 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 맛 좀 볼까? 그냥 메론 맛이 오 메론 친구야 이 메론 맛 좀 먹어볼래 이거? 이거 메론 맛인데 이거 그 뚜껑에 누가 사슬을 매달아놔 이거? 그래서 따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던지는 형식이구나. 친구야 멈춰! 네가 맛있는 포션을 갖고 왔어. 어때 정말 좋은 포션이지? 오 뭐야 독 포션이었어. 친구야 이건 독포션이라는 거야. 독 때문에 떨어졌군. 정신이 혼미해져서 떨어진 것 같아. 엄청나.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코스모스를 안 넣었잖아. 풀이 그럼 3개 넣어봐. 또 폭탄 포션이야? 풀이 2개 코스모스 하나. 오 뭐야 이거? 이거 예전에 있었던 이거는 쉴드 포션? 맛있다. 잠잘 사람 아주 편하게 잠잘 사람. 우리 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뭘까 이거? 이거 못 해봤는데? 자 오늘은 배드워즈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신키트 중 4개 중에 하나를 사서 해봤는데 진짜 이거 재밌고 신박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안녕!